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의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IT 엔지니어 투잡 책 내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와가지고 딱 보니까 진열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기에는 다른 집에 보니까 이제 뭐 양주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장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집필한 책들을 진열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각화 하시라고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집필한 책이 이제 중국 출판까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책이나 아니면 이제 칼리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콘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번역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총 15권을 이제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집필했을 때가 이제 한 7, 8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집필을 회사 이름으로 책이 나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 뒤에 이제 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어떤 카페를 만들면서 최근에 이제 한 3년 조금 넘은 이게 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나온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이책 IT 엔지니어 투잡 책내기를 이제 단독 출판하고 그다음 모이킹이나 무엇인가 단독 출판 이 단독 출판 한 케이스는 두번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총 기획을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같이 진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5권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더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현재 제가 여기 녹화하고 있는 그 공간이네요. 옆에는 이제 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책 쓰기 딱 좋은 공간이죠. 요거를 사진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글쓰기, 어디 책을 낸다고 하면은,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은 꼭 필요해서 저도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예전에도 그 공간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TV도 있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그다음에 와이프와 같이 볼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한 공간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저 혼자 말 그대로 서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 마련을 해줬습니다. 와이프의 배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초고를 작성할 때까지는 사실 저는 이제 초고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모바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해요.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별도의 공간은 필요 없겠죠. 지하철이 공간이고 그다음에 회사 뭐 쉬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간이죠. 굳이 어떤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야만 자기만의 집중을 해야만은 그런 공간들은 초고 작성할 때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초고를 모두 작성하고 난 뒤에 원고를 타고하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그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시간, 어떤 주말이나 그런 시간에도 어떤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만약 이런 공간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해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굳이 말하면 제 직업은 이제 작가는 아니죠. 저는 이제 본업은 IT 보안 전문가고요. 지금 현재는 금융권 쪽에서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작가라는 글쓰기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틈틈이 글쓰기를 하는 그런 직업이죠. 셀러리맨 그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또 별도로 취미생활로 하는 뭐 셀러라이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 그만큼 이제 글쓰기에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글쓰기가 하나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삶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제 그러면은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을 쓰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작가라는 직업,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작가만을 하고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작가라는 직업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소설가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뉴스나 뭐 신문 그쪽에서 쓰고 있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 쓰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급여가 없는 것이고요. 삶이 되지가 않겠죠. 경제적인 부분들을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 그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꼭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회사에서도 반강제적으로 시킨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컨설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진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몇번 나가곤 해서 했고, 또 카페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은,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참고했던 모든 지식들은 어떠한 사람, 어떤 작가 다른 저 말고 다른 작가분의 교재더라고요. 책이 있죠. 그 책만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컨텐츠가 아니고 왠지 다른 사람의 컨텐츠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강의를 좀 이렇게 강사로 나가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강의를 만들고 이제 교재를 만들잖아요. 그 교재를 만들면은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컨텐츠 자기의 어떤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인데 자신만의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요 책을 희한하게 운영하고 있던 그분들한테 저작권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얼마 일부를 받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저작권을 받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책으로 내기에도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구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럴 때요. 그래서 꼭 굳이 이제 강의 교환을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부교재로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때 PPT를 만드는데, 꼭 사람들이 문의하는 것이 PPT 교재를 주면 되지 않냐, 참여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굳이 이 PPT를 줄 필요 없고 자기가 책을 쓴다면은 요 책을 부교재로 그냥 참고해라. 그렇게 참고해도 되거든요. 부교재로 지금 현재 저도 강의할 때 부교재로 듣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책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겠더라고. 어떤 것들 강의를 꼭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처음 저도 이 강의 교환을 한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책을 썼던 그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또 느끼시는 부분들, 역량강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뭐 짧게는 뭐 3개월을 공부를 할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그 집중적인 시간, 이 기간 동안에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IT 기술 책을 하는데, 에이콘 출판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600페이지에서 이제 한 700페이지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작성하는 원고들은 요거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원고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편집하고 뭐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1000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시나리오적으로 풀어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역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했던
거기는 전혀 자기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하고 꼭 관련된 것들을 책으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화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할 때는 역시나 책 쓰는 것이 최고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책들, 다른 저자들이 쓴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양강을 위해서는 꼭 글을 쓰라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두 개는 이제 많이 저는 이렇습니다.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책을 쓰면서 요 부분들은 현재 많이 잃었던 부분들이고요. 현재는 요거를 좀 제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 현재 뭐 IT SA 책 같은 경우까지 해서 14권 정도, 그리고 현재 이거 책내기까지 해서, 이거 책내기도 어떻게 보면 IT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아직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 책까지 15권을 쓰면서 조금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좀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습을 하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설명을 하게 하거든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보다는 요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얘에 대한 삶이죠. 여기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 삶을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이제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것들을 요즘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제 삶을 쓰기 위한 에세이 책이죠. 에세이, 제 삶의 에세이 책들을 좀 많이 최근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세이 책을 또 초안을 두개 정도 썼습니다. IT 기술 책 요것도 쓰면서요. 2권 정도 에세이 책을 별도로 썼고요. 그리고 제가 20권이 되는 그 시점에 내고 싶은 책은 이제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어떠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금 계속 기억날 때마다 쓰고 있는데요. 그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록하는 데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기록하는 것들이 하나의 글쓰기고요. 이것들을 공개하지만 않으면 자기의 일기입니다. 하지만은 요거를 공개를 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때 글쓰기를 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또 그거를 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이걸 공개를 어떻게 하냐, 효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